오늘은 제가 야밤에 이제 한번 동네산 올라왔는데요. 최근에 사슴벌레가 좀 많이 나온다고요. 꽤 나오고 이제 수액채집 등화채집으로도 꽤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수액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시죠. 여러분 지금 여기 애사슴벌레네요. 야, 초산 초입인데 벌써부터 나와주네요 이게. 오늘 왠지 삘이 좋네요. 자 그럼 이제 마저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넙죽사슴벌레를 발견했어요. 우와 잡았다. 일단 제가 팁 첫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액 주변에 가면 엄청나게 시큼한 수액 냄새가 나요. 이제 그 수액 냄새를 따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예쁜 수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사슴벌레도 채집할 수가 있겠죠? 이렇게 사슴벌레? 일단 첫 번째 넙죽 사슴벌레네요. 여기 틈에도 있다.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? 나무 틈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. 지금 나뭇가지를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. 오케이 채집했습니다. 이 나무 틈에도 이제 보이네요. 와 저기 조그만 수액이 있다. 조그만 수액. 이 조그만 수액에서 이제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 리얼 대박나무를 찾았습니다. 자 가시죠. 여기는 일단 100%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매년 잘 나오고 때문에 그냥 말라지 않아요. 오! 수액이 많아요. 오 여기서부터 벌써 보이네요. 자 빨리 오세요. 우와 많다. 보세요 여기. 야 여기 사슴벌레 넙사 앙커 넙사 스코어 내사들. 오우씨 떨어진다. 와 오우씨 뒤에 떨어질 때도. 자 일단 빨리 줍줍이. 자 일단 빠르게 줍줍이를 해볼게요. 자 일단 여기 애사슴벌레 스쿼트. 자 여기 앙컷. 앙컷 좋죠. 앙컷이 좋은 거예요. 자 앙컷 한 마리 일단 챙기겠습니다. 아까 큼직한 친구 있었는데 그거 찾아야겠다. 이 친구 읽어볼게요. 떨어졌다. 와. 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준수화 사이즈예요. 7cm대 나올 것 같은데요. 7cm대. 이야 크기 아주 좋죠. 와 장치 턱도 엄청 예뻐요. 자 넙죽사슴벌레 스쿼트.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애사슴벌레도 박혀있네요. 바닥에 애사슴벌레 앙컷이네요. 이 주변에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만큼 필요한 애들만 빨리빨리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기도 있거든요. 지금 저기에도 있거든요. 저희 지팡이를 떨궈서 타고 있어요 이건. 뭐야 어디갔어? 여기있다. 자 넙죽사슴벌레 스쿼트 일단 담아줍시다. 야 그래도 많이 잡았다 오늘.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채집을 해봤거든요. 일단은 뭐 이렇게 넙죽사슴벌레도 꽤 잡혀졌어요. 이 보시면 뭐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게 좀 큼직한 녀석도 있고요. 다양하게 나와줬습니다. 그리고 애사슴벌레도 안 나온 건 아니에요. 뭐 나쁘지 않게 나와줬습니다. 애사슴벌레 왕컷도 나와주고 뭐 스쿼트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한 마리 나와줬어요. 이 정도 사이즈, 준수한 사이즈겠지 한 마리. 아직 톱사슴벌레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른 사슴벌레도 좀 이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넙죽사슴벌레, 애사슴벌레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톱사슴벌레, 뭐 강사슴벌레, 홍다리사슴벌레 등등 여러 가지 개체들을 많이 잡아보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채집에는 좀 더 많은 수량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